월바이티 TV 구독자 여러분, 실령님 모시고 신의 길을 가는 구룡정사 네, 최장군 옳습니다. 저는 강산이 3번 변하는 중이고요. 횟수로는 29년 차 접어들어가는 아직도 애동 기자예요. 네. 29년 전으로 돌아가자면은 이 제자 되시기 전에 일반인 시절 선생님 모습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일반인 시절 때는 선생님은 어떤 분의 모습이셨나요? 저는 원래 할머니가 무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다섯 살부터 귀신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형체가 그냥 이런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왜 나무색 있죠? 여튼 나무색 형체만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게 신병이라는 걸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모르고 원래 제가 원래 새님이라 남한테 잘 말도 못하고 예. 그러고 그냥 살다가 군대 가서 제가 최전방에 철저히 근무했어요. 네. 12사단 인제원통. 네. 거기서 귀신을 또 많이 봤습니다. 네. 그때 몰랐죠. 사회 나와서 생활하면서 네. 어떤 동네 그 법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쉬었다고 저보고 네. 응? 그래서 저 술 처먹으면 미친 짓 하고 남한테 욕도 그런다고 나보고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잘 처먹지 나한테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때는요 말도 못하죠. 그때는요 미쳐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제자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를 네. 본인이 언제 그러면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결정은 내린 게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군대 있다 제대하고 얼마 있다가 할머니가 살던 그 암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누님이 저보고 가재요. 아, 나 싫다고 안 간다 그랬더니 나 끌고 가는 거예요. 막 끌고 가. 끌고 가서 거기 딱 도착하니까 사람이 많더라고요. 많아가지고 구슬 막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막 하더니 나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입을 거냐고. 그래서 내가 빨간색 입을 거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막 장구 소리하고 피리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럼 막 뛰었어요. 근데 목까지는 딱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안 나와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뛰어보래요. 그래갖고 막 뛰었죠. 그냥 뭐 인사불성이지 뭐 그냥. 누구세요? 그 소리가 들려요. 그 내가 외모한테 했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놈들아. 내가 이 구룡산에 도당땅함이 다 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수건수건대고 저 누군데 그러냐고. 그 우리 구룡산 할머니 둘째 손자다. 어우, 어쩌면 좋으냐고, 응? 시 들릴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보면 좋으냐고, 그때 막 난리 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오대산 가서, 그 박서보당하고 같이 살고 있는 보살님이 저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그냥 말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평상바위가 이렇게 딱 있는데, 재물을 막 차려요. 그 추월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안 올라. 나중에 해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거기 여쭈 실력님이 쫙 계시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가운데 딱 계시는데 막 울어요. 그 저한테 쏙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 그때부터 눈물 콧물 그냥 기물까지 막 흐른 거예요. 거기서 대답 통곡을 하고 그냥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죽기는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생이 절 갔다가 저기 명상대천 많이 댕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리굿을 했죠. 우리는 신굿 뭐 내리굿을 몰라요.